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은 시간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생각 또 저의 바람 한번 적어보려고 강의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주제로 듣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실로 라는 주제를 감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이 5G 스마트폰 시대에 4G, 5G를 거쳐서 지금 스마트폰이 75억 인류를 어찌 보면 하나로 묶는 이러한 그 지구촌 플랫폼 하에서 다림의 스마트 강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가 어떻게 여러분의 교육에, 프레젠테이션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몇 마디의 의견을 들리게 됩니다. 여기 저는 오늘 교실을 살리면 교육은 살아난다 라는 주제로 주제넘게 감히 이런 글을 적는 것은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는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애착, 또 공부에 대한 내용, 제가 강의도 해봤고 대학에서도 또 중고등학생 과외도 해봤고 또 미국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강사도 못하는 영어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교육이라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것의 선생님의 역할, 교실의 역할, 학교의 역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놀라운 지구촌의 변화, 이제 눈앞에 5G가 오고 있는데 이 5G에 대한 얘기가 새롭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더 빨라지겠지. 이것이 20년 역사 동안 2000년 초에 우리가 그 모뎀이라는 소위 50kbps도 안 되는 것으로 하던 kbps 시대에서 지금 50mbps, 1000배가 빨라지고 이제 드디어 1기가가 넘어가는 밴드위스가 눈앞에 오면서 여기다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에 교육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역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강의.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스마트 폰에서의 동영상을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교실과 학교 교실의 이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그 안에서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은 어떻게 되며 집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교실의 소중한 시간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컨벤셔널 클래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우리의 교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여러 번 세미나를 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How many years blackboard used in a class? 이 칠판이 교실에 얼마나 오래 사용되어졌을까? 칠판. 우리는 이 칠판을 없는 교실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칠판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칠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칠판이 없었던 시절, 무려 BC부터 AD 1800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칠판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대체 칠판 없이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쳤을까? 이 칠판이 없는 교실에 사용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서당 칠판이 없었습니다. 세브란스가 들었으면서 1940년, 50년 시대에 우리는 칠판을 6.25 사변 이후
학교에서 많이 쓰게 됐지만 사실은 칠판은 아주 짧은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 칠판이 사용되어졌던 시대, 소위 이 200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1900년대 초니까 있었죠. 뉴턴 시대에 칠판이 없었습니다. 그 학교, 200년이 넘은 영국의 학교에는 칠판이 없이 시작했고 거기에서 말로 이야기로 하는 칠판이었습니다. 이 칠판이 있은 후에 우리는 TV다, 프로젝터 등이 나오면서 소위 멀티미디어 교실, 학교의 칠판과 프로젝터, TV가 나오면서 전자칠판도 나오고 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 불과 20년, 칠판이 200년,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교육에서도 교육과 과학과 물리와 화학은 발달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학교에서 보는 강의보다, 텔레비에서 보는 강의보다 더 많은 강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 클라우드 교육 플랫폼 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술에서 지금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제 방에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쓰듯이 제 키보드, 이것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트북에 있는 스크린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커지는 방식의 스마트 렉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새로운 스마트 장치로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는 이제 스마트화 될 수 있다. 그러면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하는 강의가 교실에서 멀리 50명이 30명이 칠판을 보는 수업보다 자기 폰에 이 스크린을 보는 것이 절대 못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 교실을 꺼집어내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그것을 토의하는 플립러닝 방식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이 방식에 동참하신 학교에는 적극적인 저희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시간을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씻고 깨끗이 해서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주 맑은 시간이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 3시 혹은 4시에 끝나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시, 많은 학생들은 소위 학원이다, 개인 지도다 하는 곳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도 배우고 때로는 미술도 배우고 때로는 태권도도 배우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 압박 속에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육계 분들이나 또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실의 수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이렇게 피곤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얻은 산물이 무엇인가? 저도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그래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다 가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의 지식이 얼마나 제 인생에 도움이 됐는가 생각하면 때로는 후회스러운 시간도, 또 제가 보낸 젊은 시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 플랫폼에서 이미 스마트폰으로 강의하는 것, 듣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제 20년, 30년 사용되어져 왔던 사범대 교육계에서 했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을 30명, 40명에 들려주는 강의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듣는 교실을 공부하는 교실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 학교도, 선생님도,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이 말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제품을 쓰든 다른 것을 쓰든 강의는 이제 짧게 동영상으로 바꾸는데, 그 동영상이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소위 5분 동영상 강의, 그리고 10분 자기 학습식으로 5분과 10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된다. 5분 가르치고 본인이 공부하고 또 다시 5분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치면서 가는 거나, 아니면 5분만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것을 스스로 학교에서 완성시키고, 그것을 다시 교육을 하기 위해 집에 가서 하지 않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유튜브에 학교 교육에서 잊지 않은 많은 걸 즐기기도 하고, 뛰어놀면서 건강한 삶을, 재미있는 인생을, 재미있는 어린 유아 시절, 청춘을 보내는 건강한 교육 방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제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왜 같은 과목, 같은 교과서들을 수없이 많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선생님이 여러 교실을, 또한 선생님이 만든 것을 여러 교실이 활용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코치를 하시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좋은 강의를 만들고 다른 선생님이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수업에서 즉시 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평가를 할 기회를 나중에 일부는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수능이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한것 이상 하라는 것을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한 거로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정도의 교육을 가르쳐도 충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능에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기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돌려준다. 교실은 선생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집중된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면 된다.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거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모르면 손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코치의 길이고, 이 5분의 동영상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면 되고, 그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하고, 문제를 미리 이런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알려주고 공부하고 풀면, 상으로 한 5분, 10분 미리 휴식 시간을 갖거나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오히려 50분의 수업을 한 것보다 40분의 수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실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VR 스마트 클래스가 가능한 4G, 5G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교가 부산으로, 부산의 학교가 서울의 교육을 서로 함께해서 한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 함께 느끼는 수업이 된다. 지금 우리는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교실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또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한 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깨우치는 그런 학교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듣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실로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두서없이 교육학자도 아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빨리 변해야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어나는 일에 선생님이 또 우리 교육계가 하든 안 하든 세상은 큰 물줄기가 변화의 길로 접어들고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했던 많은 우리 애국열사들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이 국민들이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 방식을 이제 스마트 플랫폼 하에서의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